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영우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들은요. 첫 번째로는 제주반도체 종목을 믿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약품, 그리고 세 번째는 넥스칩, 그다음에 현대건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네 개의 기업 가운데서 어떤 기업의 주가 탄력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휴대폰이나 모바일 응용기기에 적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 라인을 좀 파운드리 회사에 좀 위탁 생산을 하면서 비용 절감을 좀 중점적으로 좀 특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5G뿐만 아니라 정장용 메모리 쪽에 대한 좀 매출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제주반도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좀 나눠지고는 있습니다만 우선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들이 최근 지수와는 좀 다르게 좀 추세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좀 재고가 이제 좀 감소를 하고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와 좀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제 바닥을 찍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매출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 반도체 역시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5% 늘어난 350억을 좀 기록하면서 최근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함께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우선 지금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5,250원 자리가 단기간에 좀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 11월 달 들어서 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좀 중단되는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한다라면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눌림목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좀 추가 상승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60원 이하권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5,500원, 손절가는 4,550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미약품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주 좀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고혈압 치료제나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주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젯바운드의 미국 허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젯바운드의 좀 경쟁으로서 위기가 나오고 있는 위고비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좀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저가에서 좀 매수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좀 장기간 좀 박스권 상태에 좀 머물러 있는 흐름들이긴 합니다만 최근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젯바운드에 대한 미국 허가 쪽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간 시세를 좀 노리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30만 원 이하권 가격을 좀 기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121선과 201선 자리에서 좀 수렴 자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바로 상승 흐름들이 나오기보다는 좀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고요. 중장기로 보는 만큼 뭐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30만 원 이하권 좀 분할 매수 가격 좀 잡아보시고 1차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넥팁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카메라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용 카메라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으로서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테슬라에서도 이제 레이저보다는 카메라 쪽으로 자율주행을 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수요가 좀 증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 차량용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카메라에 대한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을 좀 선정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넥스트팀 역시 좀 고점을 좀 낮춰나가고 저점을 높여나가는 수렴 세기 형태의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목균형표 상에서 기준선을 좀 지지를 받고 구름대의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이용해서 전고점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7,500원 이하권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불가는 박스권 상단인 21,000원 자리를 좀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14,400원을 좀 잡아보시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주 반도체 만나보고 왔고 또 최근에 핫한 바이오 쪽 한미약품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EV 쪽 전기차 쪽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낙 최근 들어서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간을 좀 길게 잡아보면 되겠습니까? 넥스트칩은 어떻게 좀 기간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좀 스윙 전략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뭐 동조하는 흐름들도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최근 주가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뭐 급락세가 이어진다거나 뭐 지수의 하락과 동반해서 하락하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높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적으로 좀 수렴 자리를 보이고 기간 조정이 거의 좀 완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아주 높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스윙 전략이 좀 유효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그런 점들을 노려보셔서 좀 포트에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전략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